가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남자는 어느 날 아침,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말을 팔기 위해 읍내 장터로 나섭니다.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두 딸과 함께 가겠다는 10살 남짓한 아들을 남겨두고 아내와 애틋한 눈빛을 교환하며 장터로 향합니다. 시간이 후루룩, 말을 팔고 집으로 가던 남편은 아이들에게 선물할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 말도둑 일당에게 돌연 살해당합니다.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남자의 장례식을 치르고 여자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. 그때 8년 전 소식 없이 떠났던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여자는 당황하게 됩니다. 어딘지 그 남자를 닮은 여자의 아들. 그는 그녀 아들의 친아버지입니다. 아들은 그에게 말 타는 법을 배워 함께 말몰이에 나서게 되는데요. 우연히 말도둑 일당과 맞닥뜨린 친아버지가 황야에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. 마지막 총격전을 끝으로 영화는 우리에게 열린 결말을 남겨줍니다.